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추위 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오늘 점심 무렵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와 전남 서부에 1에서 3cm고요.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의 추위를 세미탄파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세미탄파가 기승입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춥겠고요. 한낮 기온도 1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이면 이민년 첫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 해가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40분 전후입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도 안팎에 그치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도에 그치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구례는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역시 1도 안팎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 안팎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날이 더 춥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